자, 84층에 뷰. 오. 오이야. 아, 아빠? 오이야. 자, 여기 그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젖병 소독기하고 침대 가드. 네. 침대 가드하고 저 아기 욕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렌탈을 해줍니다. 자, 이름이 굉장히 또 땡기네요. 친구집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. 가리비. 조개구이 중짜 주문했습니다. 에피타이저로 네. 새우. 버터 향이랑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오우야. 자, 뒤쪽이 지금 바다예요. 바다 파도 소리가 탁 들리는데, 아우. 야, 부산은 역시 대선. 아. 버터랑 해서 개 막히네. 아, 낙지를 또 주셨네, 좀. 네. 낙지는 무조건 한자이지, 아우. 아우, 새우. 아, 이거 또 이 얇은 쪽이 불 안으로 보다 불 밖으로 가야 된다네요, 여러분들. 에이. 야. 야, 치즈가 싹 녹아 들어간 거? 저도 간만에 먹는데 맛있네. 그 해당 지역 놀러 가시면은 네. 지역 술 좀 여러분들 좀 팔아주세요. 이게 작은 거지만 한 병 한 병 그래도 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, 여러분들. 진로가 시원해서 나온 걸로 안되나? 치즈가 또 잘 녹은 가리비. 오. 진짜 여기 밤이라서 바다가 잘 보이진 않는데 혼자 마실 때마다 뒤에 파도 소리가 싹 들려요. 부산 하면 타종대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. 알면서 이렇게 좀 찾아오는 아 이런 감성적인 거 분위기가 또 한몫 하는 것 같아요.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. 아유 파도 소리 너무 좋다. 자, 이리 서자. 아우, 양념 위로 싹 올렸어? 딱 좀 이것도 하시면 여기다 아 빨간 양념 들어간 게 맛있어요.
아, 뜨거. 아, 부산 태종대 조개구이 감성 진짜 아, 저도 제대로 느끼면서 맛있게 또 한 잔 또 해봤습니다. 자, 일락회타운 바로 판매시장. 그래서 회를 한번 떠봅시다. 하나고가 요게 여러분들 이제 키로에 35,000원인데 혼자 먹기 너무 말아가지고 요것도 한 20,000원어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부산하면 또 안하고니까. 아, 여기는 매운탕 거리나 뭐 이런 거 좀 양념 같은 거 파는가? 매운탕에 들어간 요걸 따로 파세요. 이렇게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예요? 총? 총 16,000원. 회센터에서 사온 채소 감성도매 붕장어회. 아, 이건 낙지를 또 서비스로 좀 주셨고 쌈장. 자자. 다음. 아유, 살짝 사각사각거리는 게 크긴 좀 작지만 그래도 특유의 그 감성돔 식감이 좀 제법 나네요. 그래도 이 붕장어회 요거를 얇게 좀 자른 다음에 살짝 이제 꾸덕하다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물기를 꽉 짜요. 이거 제법 좀 맛이 납니다. 파발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, 이게 붕장어회입니다. 네. 아, 이거 하나 싸서 오 이만큼에서 마늘 고추 뼈가 살짝씩 같이 씹히는 게 뼈가 좀 굉장히 또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서비스로 주신 아유 낙지. 깻잎에. 84층 바다 전망에 회 포장해 갖고 소주 한 잔이라. 아, 붕장어 고소하게 진짜 고소하다. 꾸덕꾸덕 마른 게 이제 고소함을 좀 더해줍니다. 감성돔 배쪽 살은요 씹히는 질감은 약간 좀 더 무게감이 있어요. 이 턱이 좀 더 일을 더 시키는데 아 뱃살 턱에 기름짐 살짝 있습니다. 네, 등보다. 장어가
25,000원어치인데 양이 꽤 돼요. 키로에 이제 35,0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선 이거 1kg 뜨면 한 3분 이상 드시겠는데? 예, 요거만 드시더라도? 아우. 자, 이제 뼈 챙긴 거 하고 보러 무 이런 거 해가지고 매운탕 재료를 따로 좀 주시거든요. 거기 채소 파는 곳에서. 예. 자, 매운탕 완성. 역시 매운탕이죠. 마무리는 일단 국물에 한 잔. 아, 와, 야, 역시 확실히 매운탕은 좀 오래 끓여줘야 더 맛이 좋네. 아, 그리고 짱어랑 아까 먹던 회 조금 남은 거 좀 넣었거든요. 어우, 진짜 무슨 제대로 된 탕 같네요. 어우. 여러분들, 저 애가 깨가지고 지금 저 와이프가 있긴 있는데, 아, 제가 저 좀 우유나 이런 거 좀 타는 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남은 탕은 나중에 또 밥이랑 또 예,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